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채널을 리뉴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금요일은 주식 꿀팁,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똑같이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시장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리고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해주시면 그만큼 좀더 좋은 추천주가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를 통해 가지고 추천주에 대한 AS라든지 또는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한 주간의 전략을 또 같이 짜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 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일단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조금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보였다는 거죠.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 매수가 5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현재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도 다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오늘 매도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자, 개인 투자자가 또다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도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움직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코스닥은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부 나타났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특징 두 가지 한번 뽑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팡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관련주. 중국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중국 관련주가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 아이디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중국 관련주, 그리고 이제 산화제한 정책,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청명절도 중요하지만 5월달의 연휴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현재 산화제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뉴스화가 좀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본 컴퍼니 같은 종목군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었고, 또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오늘 또 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점을 하는 매매를 한다는 것이 이제 또 증명되는 부분이니까요. 항상 많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수급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오늘 보였던 상위 종목군들이 기아, LG화학, HMM, 효성 TNC, OCI, 네이버, 펜오션, 효성 첨단 소재, 삼성 바이오 로직스 순인데요. 우리가 이제 효성 TNC가 석화 기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석화, 석유 화학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석유를 수입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또 수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석유를 수입을 해와서, 원유를 수입을 해와서 그걸 가지고 석유를 이용한 재화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2차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그러면 이것은 유가가 상승할 때 함께 단가도 상승을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조가 나올 것이냐,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것이냐, 가장 그 판단할 수 있는 기로가 뭐냐면 바로 화학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2차 전지 때문에 영업이익이 1억 1조 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학, 석화 분야에 대해서 LG화학이 본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8천억을 낼 것이냐, 8천억이 안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효성 TNC도 석화 기업이었고, LG화학도 석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런 석화 기업들이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심지어 SK이노베이션도 석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석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외국인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효성 첨단 소재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효성 지주사를 한번 공략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머티리얼즈 휴젤, 그리고 네오이뮨텍, TCK, 제우스, 미투온, 초록빛 미디어, 카코게임즈, 올릭스, 메이톡스 순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적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좀 낙폭 가대했던 그런 기업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좀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상위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넷마블, 카카오, LG화학, 하나솔루션, 삼성SDI, 현대건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OCI로 되는데요. 마찬가지죠. 석화 기업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마치 치료제에 대한 위탁 생산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 생산 시설을 갖췄던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평가도 일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그 테크윙, 대주전자재료, 스튜디오 드래곤, 바이넥스, LNF, NHN, 한국사이버, LG, 오니가 EPS, 실로코녹스에 대한 매수가 연기금 유입됐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보면 연속적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아마 외국인들이 유입됐던 종목군들이 쉽게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것이 이런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자. 오늘에 대한 매수세는 전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팡주 기술주들 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팡주라고 하면 우리가 뭘 뜻하냐면 이제 페이스북, F가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A, 아마존. 또 A가 한 개 되어 있어요. 뭐예요?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G, 알파벳, 바로 구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보면, 자, 일단 페이스북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고가, 4월달 신고가를 버리고 지금 꾸준한 추세에 대한 상승을 좀 붙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고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을 좀 보이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금 보면 최상단까지 박수권 상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일단 터치를 했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애플 애플이 바닥권에 다시 한번 바뀌고 있죠.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도 여전히 상승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넷플릭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OTT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그림 자체를, 박수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이런 564포인트에 대한 상승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포인트에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64까지 터치만 하더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대한 한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자, 그리고 우리가 구글이 이제 알파벳 모회사 이름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페이스북하고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 이 다섯 개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술주다. 그건 다들 아시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지금 알파벳이나 또는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마존도 그렇고요, 플랫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 아이튠즈라는 플랫폼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폐쇄적인 부분이지만 아마존은 이런 유통계에 대한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인적 데이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구글은 더할 나위 없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마찬가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료 가입자를 통한 OTT 시장을 찾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최근에는 이런 뭔가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난다는 시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뭐가 있느냐? 자, 바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흐름 자체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넘어가서 투자 포인트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부분, 개인정보 신용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나 그런 기업들이 많죠. 우리가 뭐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런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이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SCI 평가 정보, 그죠? 자, 이크레더블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하기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이렇게 많은 저부터 자료를 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많이 구독하기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한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게 뭐 빠진다기 보기보다는, 꾸준한 이제 상승을 좀 붙여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전일이었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 이틀 전이죠.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었는데,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소, 암호화폐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뭔가를 모아놓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국내 주식 안에서도 모아놓을 수 있는, 우리가 사실 포털 사이트로 따진다면 카카오, 네이버하고 한 개가 또 줌 인터넷 같은 기업들인데 점유율 차이는 많이 납니다, 사실. 점유율 차이 많이 나요. 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줌 인터넷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우리가 이스트소프트, 알약 아시죠? 알집 그 만든 업체입니다. 이런 것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말고도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인데, 그런 업체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는 오늘 이 영상에서 반드시 기억하자. 자, 아시겠죠? 그리고 하셔야 되는 거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중국인민은행이 산하제한 정책을 즉시 폐지해야 된다. 2050년 노동인구 감소 우려감이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가 즉시 산하제한 조치를 폐기해야 된다고 공개했다. 뭐 2050년까지, 2050년 되면 중국과 미국의 노동인구 비율이 역전된다. 그래서 경제적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산하제한 정책 폐기해야 되면서 최소 3명까지 출산을 허용하도록 완화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뉴스가 나온다. 자, 저희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 대해서 일부 노출이 돼 있었고, 대신에 제가 좀 더 이 내용을 눈여겨봤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말에 동의해서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눈여겨봤기 때문에 또 이런 오늘 제로투세븐 같은 기업들, 아가만 컴퍼니 같은 기업들,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할 때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점을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2016년도에 우리가 중국이 2인 한 가구당에 2명 이상 놓으면 안 된다. 3명 벌금을 내요, 중국은. 왜 그때는 조금 완화가 됐어요, 2016년도에.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인도의 10년 뒤 인구가 역전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하고도 이런 관계가 나오고.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인구라는 것이 가장 큰 국력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중국 인구가 1000만 명이었다면
지금 인구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하나의 소비로 보고 소비를 중국이 많이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유럽은 우리가 이탈리아 같은 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공안이 이탈리아에서 활동합니다. 이탈리아 박물관 앞에 오래된 유적지 앞에 공안이 있어요. 중국 경찰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중국인들을 단속합니다. 거기가 이탈리아입니까? 중국입니까? 그 정도로 인구에 대한 파워는 무시 못해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많이 빠져있던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군들도 강하게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물론 이슈가 되면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지금 오늘 상승하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어요. 아가방 컴퍼니는 낙폭이 컸던 종목이고, 그리고 앞에서 동호회 관련해 가지고 이런 뭐랄까 이제 문자도 많이 돌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보다는 제로투세븐에 살아있죠. 그래서 제로투세븐이 좀더 강한 상승세를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근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 자체가 일종의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는 거고, 또한 가지는 낙폭과대가 지금 반영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뉴스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중국이 1분기 GDP가 18.3%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기저 효과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유화 관련주만 오른 게 아니고요. 중국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 아이디어라는 영상에서도 중국 관련주는 눈여겨봐야 된다. 4월 달에 청명절 연휴, 5월 달에 노동절 연휴가 있다. 이두 가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고, 중국은 이미 경기에 대한 회복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유동성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가. 그냥 그 뉴스를 통해가지고 오늘, 자, 화장품주들도 대부분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자, 오늘도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게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반등을 또 강하게 붙여내는 모습이었고,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고가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제 행보를 조금 붙이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에는 좋은 실적에 대한 얘기도 지금 오늘 뉴스화가 좀 되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뉴스도 나왔죠. 그래서 중국의 영업이익이 400억대 성장 전망이다. 이게 결국 중국이잖아요. 코스맥스에 대한 구조는 중국의 상해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뉴월드하고, 그리고 오하이오 쪽에 미국 법인이 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서에 대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코스맥스에 대한 주가를 올린다 봐야 돼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도 중국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복 소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 키워드가. 그 부분도 함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미리 이제 선점을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뭐 화장품주들 몇개또안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최근에는 지금 현재 1분기라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거든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 사이에는 춘절이 연휴가 있었고, 대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4월 달에 청명절이 있고, 5월 달 넘어와서 노동절 연휴 있고요. 소비는 더욱더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완화되는 양상들도 중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소비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 실적에 대한 이슈가 함께 될수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나 기관에 대한 수급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세한 영상은 저희가 일전에 주식 투자 아이디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자, 싹다 바뀌는 중국 소비 트렌드 4월 4일 무슨 일이 요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당연히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머리를 살짝 드러내면서 좋은 모습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추천주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앞서서 이제 우리 코스맥스, 그리고 RF세미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효성하고, 자, 제가 준비했던 게 효성입니다. 효성, 먼저. 저 뒤에 저희가 고쳤었는데, 여기 또 지워졌는 것 같은데. 자,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 우리가 효성 TNS,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다들 주가의 움직임이 좋아요. 그런 움직임이 좋은 상황에서 효성은 지주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이제 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효성으로 재미를 봤어요. 앞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다시 한번 지금 신고가를 도전하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 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2월 1일 날 공략을 해가지고, 이것이 2월 8일까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또다시 조정을 주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추세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3일선을 올라탔습니다. 급등 추세로 바뀔 수 있는 자리예요.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11만 5천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조정이 꽤 길었거든요. 한 달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저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왔던 자리가 매물권력이 많다 보니까 일부 소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지지점이 많았죠. 그래서 그 지지점을 넘어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RF세미. 자,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ECM 칩을 만들어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MLCC용 ECM 칩, MLCC가 내장된 ECM 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ECM 칩이 우리가 이제 음향 장치에 들어가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요. 대신 이제 고가 자체가 넘어가지 못하고 격적으로 이렇게 닫히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도 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좋은 종목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